예, 이번 시간은 17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흥지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잠깐 우리 이걸 봐줘야 됩니다.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시행자 파트에서는 조합에 관한 사항이 올해 시험거리가 되길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앞서 우리 보셨던 지병 동의나 일시리착, 대행, 위탁, 신탁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실시계획은 그냥 건너뛰시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수용하고자 하면 그 수용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모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화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토지의 가격이 높거나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수용 방식의 선택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 현금 보상하고 개발 사업 해야 되는데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라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으로서 토지 상환 채권 제도를 개발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전 현금 보상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은 때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사업 모두 완료하고 조성된 토지를 공급, 분양하는 것이 원칙인데 미리 팔아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선수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모두 완료하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혀 개발하지 않고 팔아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원칙의 위배가 되게 됩니다. 그게 원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요건에 관한 사항과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그리고 원형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형제 공급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원형제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원형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기억해 주십니다. 이 원형제 공급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공공으로서 도시화 사업을 필요한 원형제를 공급 필요하는 자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 공장을 필요로 하거나 학교용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원형제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국가 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공 공적사업체란 말로 대신 했었습니다. 이들에게 원형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급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이들에게 공급하고자 한다면 그 공급 방법에 관한 사안으로 여기 공공 또는 공모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한다? 소위계약입니다. 반면 공장이나 학교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한다면 경쟁 입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의 공공과 공모전에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형태가 다수이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인데 만약 공장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한다. 그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 공급
가격과 관련되어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은 이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형제 감정가격과 기반 설치 비용을 더한 금액을 고려하여 도시화사업시행자와 원형제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가격이지 시가 감정평가액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 바로 되팔게 되면 비싸게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매각 제한을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한다? 제외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대통령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원형지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저 원형지를 공급하는 때는 계약 체결해야 되거든요. 계약 체결한 날부터 몇 년? 이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이것까지 시험 나온 적 없는데 10년이고 저 원형지에 대한 최소한의 개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완료한 날부터 몇 년? 5년 이내는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한 날부터 5년 이내는 함부로 매각할 수 없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은 때는 매각 제한과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시는 게 원형제와 관련된 사안인데 대신 우리 항상 개발법의 수용이란 말 보게 되면 토지상환채권과 선수권과 원형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 그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처럼 학교나 공정부지 사용하는 경우 이게 전제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이지만 이런 전제 없이 원형제 공급 방법을 원칙적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그때는 수의 계약이 되게 됩니다. 학교 공장 부지란 말 나왔을 때만 뭐?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원형제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제 매각할 수 없다. 열에 아홉은 없다가 틀린 질문이지만 예외 가끔 있습니다. 예,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특별히 공급 계약한 날부터 10년, 공사료 공고한 날부터 5년. 그리고 4번 조건부에 관한 사항이고 5번은 공급 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보셨죠? 근데 나는 1번 보니까 다른 거 볼 생각 없더라? 네.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여튼 답은 1번입니다.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공사완료 공고한 날부터 며칠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저 환지 처분을 공고하게 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니라고 하면 준공금사 받은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 공사일 공고인지 준공금사인지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시행자가 지정권자라고 하면 자기가 도시발 사업한 것에 대해 준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닌 때 준공금사 날부터 60일 시행자 지정권자라면 공사료 공고한 날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지 처분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종료하는 때 24시 되는 때 종전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다음 날에는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지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권과 관련되어서는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사할 이익 없다. 이 말 보게 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상 행정상 처분으로서 전속이란 말 보게 되면 환지 처분과 관계없이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 것이 원칙이고 대신 우리 세금 체납과 관련되어 압류에 대한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환지문 공고 다음날 환지로 이전해야 되죠. 돈과 갈기엔 뎃 행정상 재판 처분은 환지문 공고 다음날 환지로 이전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당 이득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날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산금 확정이란 말은 언제? 다음날. 대신 청산금 결정이란 말 나오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 한 날입니다. 확정은 언제? 다음날. 그래서 우리는 기억리언 디귿 하다 보면 기억이 처음 나오고 히읗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환지처분 공고 한 날에는 청산금 결정,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확정.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종전 토지의 가치가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땅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150만 원짜리 환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시행자는 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한 날은 언제? 결정은 환지 처분 공고한 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실제 150만 원짜리 땅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나면 청산금은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은 청산금 결정은 환지처분 공고하는 날 시행자 입장에서 돈 얼마 받고 얼마 줄 것인가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는 실제 재산상의 귀속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나 손실 보상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청산금 확정, 당일에는 결정.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표시 내 마음속으로 정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민법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지만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된다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5번 소멸시효와 관련되어서는 5년이라는 말 확인되시죠?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은 지도이사.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개설사업 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채권을 행정안정부 장관의 승인받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소용방식은 5년. 환지방식은 10년. 반면 도시군개설채권은 칠순잔치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개발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은 5년 이상 10년. 도시군 개설 채권은 칠순자치라는 것 그것 하나 생각하시면서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원금은 청산 소멸시효는 5년, 이자는 2년. 이자 이야기 나오는 것은 도시개발 채권에서만 나옵니다. 욕이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라도 그래서 청산금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도시개발 채권에 있어서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도시개발 채권 나올 해이거든요. 19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지상권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2번 보시면 정비 기반설 양호란 말 보면 재건축이고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며 그냥 열악이면 재개발이죠. 그리고 나는 3번 정비 기반설과 5번 공동 이용시설 잘 구분하고 있다. 생활에 꼭 필요하면 정비기반설이고 주택법의 부대시설이 정비기반설입니다. 주택법의 복리설은 공동이용시설이 되게 됩니다. 20번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봐야 됩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대도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때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정비법에는 대도시장과 도의사가 권한이 대등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고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억하실 것은 5번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정비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정비예정구역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산다? 기본계획에 산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나는 생활권 설정이란 말 기억난다? 생활권. 예, 나중에 한번 보십니다. 생활권 설정하게 되면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도심 생활권과 동북 생활권, 동남 생활권, 서남 생활권, 서북 생활권. 그래서 서남 생활권의 경우는 목동 일대가 중심지고요. 서북 생활권의 경우에는 연신내 일대가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동북 생활권의 경우는 노원 일대가. 그리고 동남 생활권의 경우는 강남 또는 잠실이 중심지이거든요. 나는 저런 거 잘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실 것이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이란 말 나오게 되면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 내용입니다. 반면 건폐율 용적률은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의 잠실 5단지의 경우는 재건축하면 50층짜리 아파트 만든다더라고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3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비구역마다 층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정비구역이 840곳이라고 하면 840곳마다 정비계획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만 나오면 정비계획 내용이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것은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은 꼭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꼭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저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구인지 파악해놔야 됩니다. 군수 있다 없다. 군수 있다 없다. 군 지역의 경우는 대규모 정비사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도도 기억나시죠? 5년마다 한다는 것. 바로 21번 보십니다. 정비구역 등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3년 추정했습니다.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리다. 잘 모른다. 맞다.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여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하는 장소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 해제 시기는 언제? 예. 준공인가 혹시? 다음 날. 만약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조합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정비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제되는 필수적 해제 사유와 임의적 해제 사유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해제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3년, 5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입니다. 임의적 해제 사유가 올해 일부 개정되었는데 특별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조합 설립하기 전에 뭐 만든다? 추진위원회 만들어도 되어 있는데 저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기 전에 인가 받지 못한 상태일 때 정비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요청하면 정비 구역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정비 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 정비 사업이 미완성 상태일 때 2년, 3년, 5년 기가 나오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나오게 되면 정비구역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예를 봐놓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시행자가 결정될 필요가 있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몇 년?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저 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받아야 됩니다. 저 사업 시행 계획을 몇 년? 3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저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절대 해제 못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는 정비구역 해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걸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SH공사나 주택공사가 개입하여 사업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않고 공공지원 형태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둘의 추진위원회에 빠지게 되면 2 더하기 2에 추진위원회에 빠지게 되면 3년. 그래서 저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없이 공공지원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몇 년? 3년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조합 없이 바로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2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7년인데 2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7년인데 그 사이에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인가 빠지면 7 빼기 2 하면 5년. 5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2년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조합 설립인가 그리고 3년은 공공지원이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정비 예정 구역에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한 때 5년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만 재개발 사업을 토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5년 내 사업 시행 인가 받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하여야 한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해제하고자 할 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며 이때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공람은 다 14일이지만 이때만큼은 30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정비 계획 입안할 때, 정비 구역 해제할 때,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그 세 가지 행정 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람 기간은 며칠? 30일 이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지정권자 정비 구역 해제하고자 한다면 구역 지정할 때 마찬가지지만 정비 구역 안에는 보존할 만한 농지나 산 없거든요.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한다 안 한다. 협의 없이 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조합은 남아있다?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 개정된 것이 바로 정비사업 완료되었을 때
정비구역 해제 시기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올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인가 전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과반동의하면 과반동의하여 요청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항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예를 해놨던 겁니다. 무리죠. 다음에 또 한 번 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합니다. 예, 그리고 2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대상으로 200세대 이상이란 말 확인만 해놓으시고 만지 못한 이상이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 안전지단은 안전지단은 재개발 사업할 때 안전지단 합니까? 재건축할 때 하는 겁니까? 재건축.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위반권자는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해 수립시기 도래한 때 안전단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단은 언제 한다? 재건축할 때. 그리고 4번 정비계획 위반 시에 주민 공람 절차 며칠? 30일 이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각종 기준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죠. 22번 시행자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번, 2번은 무리입니다.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가로 해놓습니다. 신한이 공동사업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만 가능합니다. 신한은 언제? 재개발만 공동사업 시행자이고 재건축할 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22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해야 한다. 맞다들이다. 맞습니다. 20명 미만일 때는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지만 딱 20명이라면 조합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5번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은 4321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은 4321.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게 4321이라는 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2, 3번입니다. 시행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된 날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그래서 1번 틀린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2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날 소유권 취득한다? 다음 날 취득한다. 이런 거 이제 도가 트신 것 같은데요. 다음 날. 그래서 2번 틀린 정답이고 바로 5번 보십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입니다.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괄호 속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유리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처분계획인데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또는 관리처분계획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으로 정비 사업하게 되면 언제?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나는 개발법 공부하면서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해제되거든요. 정비법에서는 개발법 적용한다? 정비법 적용한다. 정비법 적용해서 무엇? 준공인가 보실.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지만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 했다면 재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했다면 언제?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 고시 다음 날 환지 방식의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더 부담만 안겼나 봅니다. 개발법은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정비법에서는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관리 처분 계획만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24번에 5번이 올해 개정된 지문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는 게 필요하십니다. 25번입니다. 용어 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미만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아니다.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이 고층 건축물인데 둘 다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층 건축물 아니다. 그것 4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난 본 적 없다. 예, 지문은 없지만 이렇게 응용해 나오면 잘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이전도 건축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3번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소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소선과 증축, 개축이 모두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적의 대소는 리모델링 아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3번입니다. 지표 건축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엔드 개념이죠. 지표면에서 바닥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죠. 아니다라에서 틀린 지문이고 5번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계단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독택이 2층, 3층짜리 단독택이 있거든요. 그 단독택 내부에 있는 계단은 주계단이고요. 그리고 5층 이상 건물에 만들어져 있는 계단은 피난계단인데 갑종 방화문 한번 열고 비상계단 사용할 수 있으면 걔가 피난계단이고 갑종 방화문인 철문 두 번 열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계단이 특별 피난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이고 건물 밖에 있는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나는 갑종 방화문 이용해서 1층에서 6층까지 내려가본 적이 올라가본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말지. 예, 비상계단 나는 이용해 본 적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봐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 중에 최하층 바닥과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26번입니다.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물 규모. 우리 건축법은 적용 대상과 건축 절차 그리고 건축 제한 세 파트로 내용이 나뉘어 있는데 여기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관련 행위에서는 건축 대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올해 용도 변경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 관계된 사항으로 기존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 등은 건축물인데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일정한 규모의 공작물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얘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용담 4강 8, 9, 5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하는 여부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철도시설 부지를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종류 구분하는 것과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 발코니나 지하층이나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일이고 올해는 건축물 종류와 관련되어 다중이용 건축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을 각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축 면적은 평면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채우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는데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층에는 지상층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지하층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면적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4개 공간은 제외시킵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부속용도의 주차장, 초고층정류과 준초고층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그래서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된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중심선이죠. 나는 그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다른 문제로 보도록 합니다. 하여튼 26번 답이 3번. 나는 맞았다 틀렸다. 예. 다음에는 꼭 제가 틀린 것만 따로 한번 체크하는 같이 하는 걸로. 예, 27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의 허가받아야 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나는 시설군 앞까지 잘 알고 있다.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하고 다중생활설은 답한 운수. 그래서 영업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이의 경우가 시군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틀린 사람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 올해 시험에 꼭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용도 변경 시에 건축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설계, 사용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설계 대상은 허가 대상으로 바다 면적과 500 이상일 때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용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다 면적합 100 이상일 때 사용승인 준용하며 사용승인 대상 중에 바닥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 생략한다, 제외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꼭 하자. 용도 변경은. 28번입니다. 건축 허가 건축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아닌 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의사의 허가 받아야 된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죠. 도의사는 뭐하는 사람이다? 사전 승인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2번 이착이란 말 기억난다면 건축과 필수적 취소 대상이죠. 공장은 3착. 그리고 1번 건축 신고한자가 신고일부터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이력 없어진다. 그래서 착공 이야기 나오면 앞에 2년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1착, 3착, 5착 있었습니다. 1착 이걸로 해결되셨고 공장은 3착. 그리고 주민 위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죠. 특별 건축구역은 5착입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착이었습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내가 모르는 건 다 2착. 착공 이야기 나오면 모두 앞에 2착입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되어서는 이런 경우는 시장이 건축 허가권자이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장 창고가 21층 이상의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광은 건축 허가권자 아니죠. 항상 누구? 시, 군, 구청장이 공장 창고에 대한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번은 분양 목적이라는 공택 이 말 보게 되면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되죠. 예, 그리고 4번입니다. 우리 건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으시는데 여기 건축 절차는 건축주가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신청하고 그 신청 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목적의 공택과 공유환경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 등의 문제로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동의하던 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지만 경미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한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여기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나는 기본형과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신고가 늘어나는 것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62년도에 건축물이 최초 만들어졌을 때 신고 대상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과 바다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이었는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그중에 관농차란 말 보게 되면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100에서 200으로 늘어났다면 규모 크신 것이거든요. 다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오리 공장 잘 기억한다.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 그래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과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원래 100만 가능했는데 공장은 얼마까지? 5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높이 3m 범위 내 증축행위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 반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차이를 잠깐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허가 대상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과 관련된 6가지는 신고하고 대수선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28번의 4번과 관련된 건축 신고 범위가 되게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파악해 놓습니다. 29번입니다. 공개 공지에 관한 설명을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게 되면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1.2배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완화하는 거 아닙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 그리고 30번 특별 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1번 접도구역과 3번 개발자원구역, 4번 자연공원, 5번 보전산지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니죠. 그리고 한 5분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 10분에 15분에 끝나는 걸로.